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시간, 감사로 여는 아침. 안녕하세요. 감사로 여는 아침 두 번째 DJ 김찬숙 목사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의 끝자락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계절은 어떠셨나요? 저에게 지난 여름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것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주님을 만난 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얼음이 얼 정도로 추운 날씨도 있었지요. 추운 겨울로 들어가는 지금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는 여전히 따뜻하고 뜨거운 온기로 가득한데요. 한국교회의 소망, 우리 아이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아이들을 위해 뜨거운 눈물로 기도를 심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고된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섬길 수 있어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한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그 은혜에 눈물로 감사를 고백하시는 최혜연 집사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교사로 누리는 특별한 감사. 제목만 적었는데 벌써 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교사라는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겨울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마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마음이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던 제 마음에 교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 때 잠시 교사로 섬기기는 하였지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 나이에는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곁에 있던 소년부 아들에게 엄마가 어떤 사역을 하면 좋겠느냐고 슬쩍 물었습니다. 아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1학년 선생님 해! 라고 응답합니다. 순간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들렸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우선 엄마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성경을 쉽게 이야기해주니까 1학년 선생님 하면 잘할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가끔 아들을 통해 제게 응답 주실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분명한 응답으로 들려서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기도드리고 교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 보조교사로 시키시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섬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많은데 교사의 손길이 너무 부족하던 상황에 1월부터 바로 담임교사로 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더욱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 지식이나 교사로서의 자질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게 그저 사랑만 하라, 그저 안아주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른 능력은 없지만 아이들을 마음껏 안아주고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교사회의 때 전도사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까지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교사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찬양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믿어주시고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너무 눈물이 나네요. 아이들과 함께한 지난 1년은 제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한다고 생각하며 시작했던 사역인데, 돌아보면 제가 오히려 이 사역을 통해 또 아이들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정말이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저 엄마 따라 교회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친구 만나러 놀러 왔다가 맛있는 간식 받아가는 곳이 교회 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주 아이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만납니다. 아이들이 말씀 안에 성장해 가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아이들이 천사 같은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 찬양할 때가 얼마나 예쁜지 선생님들은 뒤에서 은혜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사라는 직분 덕분에 저는 말씀을 더 배우고 알아야겠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교사이기에 주일을 성전에서 성수하는 축복도 누립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품에 달려와 쏙 안기는 아이들이 너무 귀하게만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신 교사 공동체 모임과 끈끈한 교제도 덤입니다. 한 가지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올 한 해 더욱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늘 함께하소서. 사랑 없던 저에게 사랑이 넘치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많은 감사가 있지만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고백은 정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아이들을 오직 사랑으로만 대하라 하신 주님, 그리고 그 음성의 순종함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고 계신 최혜연 집사님의 감사 고백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2022년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받은 은혜 헤아려보며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준비하는 감사로 여는 아침. 이제 둘째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이와 같은 뜨거운 감사가 있습니까? 진정 뜨거운 은혜와 감사의 자리는 은혜 그리고 감사의 충만함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있기에 주님 계시는 낮은 섬김의 자리에 더욱 풍성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한 주간 섬김의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사라져
쫓아나온 풍랑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